자, 이제 24번, 지금 사실은 23번부터요, 24번, 25번, 이 지금 앞부분이 중요도가 높아요. 지금 최근 몇 년간 요 앞부분이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이렇게 출제가 안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뒤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투자 분석 기법 위쪽으로 많이 나오고, 지금 23, 4, 5, 6, 이 위험, 7까지인가요? 7까지. 2, 3, 4, 5, 6, 7. 그러니까 위험 수익에 대한 주제. 포트폴리오는 그래도 조금 나왔어요. 근데 3, 4, 5, 6, 7, 이 5개 중에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거죠. 이게 최근에 계속 좀 뜨문했어요. 뜨문. 그래서 이거는 좀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번에 이제 수익률의 종류에는 여기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거 비교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비교하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은 저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할 때 얘는 이제 객관적 수익률이라면 얘는 주관적 수익률이고요.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는 기대 그 투자자의 예상되는 수익률이고 그 투자 안에서 계산되는 내부 수익률이라면 얘는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요구 수익률은 이 자본의 기회비용 이런 개념을 쓰죠.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는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대 수익률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는 채택을 하는 거죠. 채택을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진 않고요. 결국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데 이 같아지게 되는 과정도 좀 알아야 되죠. 이게 채택을 한다는 얘기는요. 채택하려고 한다는 얘기, 채택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채택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요. 채택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구 수익률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투자 금액에 비해서 충분한 수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투자 금액이 많아지게 되는 만큼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요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얘는 그대로 있고요.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도 그래요. 기대가 요구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때는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점점 투자 금액이 작아지게 되거든요.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익은 그 기준을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은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물을 땐 여기에서 어떤 때는 바로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걸 바로 묻는단 말이에요. 기대가 요구보다 작을 때는 점차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게 돼서 일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다음에 그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차선의 투자 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 종류 안에 디귿에 있죠. 요구 수익률의 디귿. 요구 수익률의 디귿에 보면 차선의 투자 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투자안들을 놓고 봤을 때요, 어떤 사람이 A를 할 건가, B를 할 건가, C를 할 건가, 이렇게 여러 개 투자안이 있으면, 각각의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각각의 기대 수익률이 있으면, 이 중에서 지금까지 중에는 B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A에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에서 최소한 얼마는 나와야 되고요. 12%는 최소한 나와야 되고요. 이 12%를 A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요구 수익률은 A에서 계산된 게 아니라 A 바깥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가 13%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투자를 하겠죠. 그럴 때 A가 최선이 되고 B가 차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는 B의 입장에서는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A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의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외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차선의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고요.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그 밑에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역률과 할증률과 인플레이율. 자,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자, 요렇게 보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달리 보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투자한 B라는 투자한 C라는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된다면 투자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떤 투자안을 보고 A라는 투자안을 보고 갑이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같은 투자안을 놓고도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달라지는 원인은 여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무위험률은 누구에게든 똑같아요. 모든 투자안에도 똑같아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대가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국공채 수익률 같은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든 똑같습니다. 국공채 수익률 같은 거는. 근데 자, 위험 할증률이 뭐에 의해서 달라져요? 시장 위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개별 투자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개별 투자안의 위험에 따라서도 위험 할증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할증률은 이렇게 세 가지 의해서 달라지는데 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투자안을 놓고 볼 때도 갑이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 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주관적이 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요것 때문에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여기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개별 투자의 위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율을 반영하는 것을 피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는 조금 전에 쓴 이거죠. 이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바르게 짝을 지은 것은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죠.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만 묻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한 수익률을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고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을 하죠. 의사결정에는 디귿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업과 니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측정 및 평균 분산 결정법입니다. 위험은 뭘로 측정하고요?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하죠.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못하려고요. 의사결정하려고요. 어떤 의사결정? 평균 분산 결정법이란 의사결정이요. 투자 대안의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 가장 높은 대안을 그리고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가장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투자 결정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죠.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요? 서로 다른 두 투자안이 위험이 큰 쪽이 수익도 클 때죠. 위험이 크면서 수익도 크다면은 어떤 놈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를 우리는 평균 분산 오류가 발생한다 하고요. 그때는 변이 계수나 포트폴리오 등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변이 계수라는 게 변이 변하는 정도를 변이라 그래 변이. 그러니까 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험 변하는 게 많이 변하면 위험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계수도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거고요. 분모에 평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계수는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 이렇게 나타내고요. 요거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이 변이 계수는 위험 수익률 단위당 그렇죠. 수익률 단위당 위험 수익률 분의 위험 이렇게 해서 수익률 단위당 위험 해서 상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제 이거는 뭐 제가 따로 계산을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수익을 측정할 때는 이제 가중평균에서
평균으로 계산하는 건데 다만 이런 거 문제 나와서 표준 편차나 분산을 계산하여라 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패스. 요거는 이제 요 정도는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가 하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 정도까지는 계산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각 자산의 수익률을 다시 가중평균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 후에 가중평균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답은 몇 번인가 하면은 벌써 계산했어요. 5번인가요? 8.6% 각각 가중평균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관리기법은 이거는 여러 번 했죠. 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도 있고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위험 전가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에서 그 기억이 있죠. 위험의 전가의 기억에 인플레이션의 임대료가 연동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대출함으로써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사에 전가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대신 그때는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수적 예측과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대칭적이라 그랬죠. 보수적 예측은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예측하고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추계한다. 추측해서 계산한다 이 말이죠.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적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디귿의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대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화할 때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이 말입니다.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할인하는 거죠. 위험할수록 보다 높은 할인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가치를 낮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그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개념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은 사업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서 나머지 변수를 고정시키고 어느 한 변수만을 변동시킬 때 순연가 또는 내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 여러 변수가 동시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니은에서처럼 사업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동시에 변동시킬 때 순연가 또는 내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민감도가 큰 변수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관리하며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한 투자안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예제를 보시고요. 위험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은 1번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한다. 맞죠? 이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 계약을 한다. 맞죠? 이건 위험 전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한다. 이거는 민감도 분석에 대한 옳은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분석 등을 실시한다. 틀렸죠, 이게?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죠.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자,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한다. 자, 이게 28번 주제 포트폴리오로 연결되죠. 이거는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거죠. 근데 그 2번, 의의 2번을 보시면 전통적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 구성 방법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최적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대 이론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산의 몇 퍼센트, 어떤 자산의 몇 퍼센트, 이게 자산 배합 비중까지도 딱 제시해 주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고요. 과거의 전통적 자산 3분법은 대충 여기에 몇 프로 투자하고 저기에 몇 프로 투자하면은 적당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하는 게 전통적 자산 3분법입니다. 자, 일단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 뜻은 분산 투자죠. 뜻은 분산 투자고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고요? 예, 뜻은 그렇고요.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죠. 근데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고요. 비체계적 위험만 줄인다 그랬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이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되겠죠.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든가,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또는 두 개 투자안만 놓고 볼 때는 두 투자안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게 하는 거죠.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게. 근데 요걸 나타내는 개념이 또 연결되는 게 뭐예요? 두 투자안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나타내는 게 상관계수라는 거죠. 이 상관계수라는 것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갔는데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이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죠. 근데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효과는 있다죠. 있다. 0.9일 때도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작을 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0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고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경우가 0이거든요. 근데도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뭐예요? A라는 게, 어떤 분이 이걸 질문을 했어요. A라는 게 올라갈 때도 얘는 그대로고요. A라는 게 떨어질 때도 그 얘는 그대로예요. 수익률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 움직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분산 투자한 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재산을 A에 투자하면 전재산이 다 떨어지거나 전재산이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틈 여기 놓고 반틈 이러면 얘는 올라가도 얘는 변함이 없죠. 예상치에서 변함이 없어요. 얘가 떨어져도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만 영향받는 거죠. 전재산이 영향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상관계수가 0일 때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상관 여기까지가 이제 1단락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주제를 보시면은 표에서 포트폴리오 관리에서는 뜻이 기억이 있죠. 포트폴리오 관리란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요. 즉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최적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디귿에 있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지죠. 그 효율적 전선과, 효율적 전선이 뭐예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거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연결한 선이에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요 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요렇게 우리 시험은 문장으로 나오지 요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요렇게. 무슨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동일한 위험일 때는 수익이 가장 큰 놈이죠. 얘가 요 놈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얘가 요 놈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가 바로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또는 동일한 위험 하에서 수익이 가장 큰 포트폴리오죠. 또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요 효율적 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자, 이렇게 보다 가파른 사람과 완만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이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은 위험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 위험 회피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접하는 사람과 이쪽에서 접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더 공격적인 투자자죠. 또 위험이 크면서도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또 보수적 투자자죠. 이 사람 위험 혐오적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저 위험 선호적이에요. 똑같은 말 질문하고 있어요. 위험 선호형이에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회피형 이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둘 다 위험 회피형이라고. 아래로 볼록이라고 둘 다. 아래로 볼록이면은 모두 다 위험 회피형이라고요. 위험 회피형인데 둘 다 아래로 볼록이라고요. 근데 위험 회피형에서 어떻다고요? 더 공격적이다 보수적 이렇게 위험 회피형 안에서 보수적 공격적 이렇게 보수적일수록 가파른 거예요. 공격적일수록 가파른 거예요. 예? 보수적일수록 가파른 거예요. 이쪽으로 올수록 가파른 거예요. 이게 맞죠? 접하게 그려보세요. 접하게 그릴 때 이쪽에 올수록 더 빠르게 접해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이제 좀 예, 그래도 캐치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복잡한 거는 우리 수준을 많이 벗어나니까 요 정도면은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까지. 예, 최적 포트폴리오 개념을 보시면 예, 어떤 사람에게는 최적인 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인가요? 그 표에서 위험 수익 상쇄 관계.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수익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요거를 좀 체크를 해 두시고요. 비체계적 위험까지 고려를 하면은 비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한다. 맞죠?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을 경우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틀렸죠? 마이너스 1일 때죠.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포트폴리오 관리란 투자 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맞죠? 그럼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이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전자를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비피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후자를 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요거 굉장히 자주 등장한 지문입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아니지만 이게 정답 지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5번 지문이. 그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는 자 일시불끼리 역수관계 있고요. 연금끼리는 역수관계 아니죠. 이게 이제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죠. 내가 계수와 현가 계수가 있는데 여기 감채기금 계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역수관계 있죠. 어떤 금액을 문제에서 줬을 때 자 이러면 벌써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라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떠올라야 돼요. 어떤 둘 중에 하나가 떠올라야 될까요? 이게 또 오르든가 또 쪼갠 겁니다. 이걸 알려줬다는 얘기는 쪼갠 거를 물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이 금액이 딱 나왔다는 것은 일시불 현가 계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건 뭐예요? 미래 돈을 쪼개는 거죠. 예, 감채기금 계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다음에 금액을 여기다 딱 썼어요. 여기 이렇게 딱 썼어요. 이러면 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묻든가 문제에서 또는 이거를 쪼갠 걸 묻겠죠. 저당 상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문제에서 보세요. 이거는 지금 하나만 알려줬잖아요. 그죠? 하나만 알려줬어요. 알려준 금액이. 근데 알려준 금액이 매년 매월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매년 또는 매월로 알려줬다고요. 이러면 벌써 뭐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에 또 연금이란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때 목돈을 물으면 연금 내과 계수가 필요한 거고요. 예, 이렇게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이때 목돈을 물으면 연금 현가 계수가 필요하다. 연금 현가 계수.
이때 돈을 묻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벌써 질문하는 거 보면은 아 이게 뭐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림만 제대로 그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됐죠? 예. 그리고 자, 그 밑에 잔금 비율, 상환 비율 있죠. 예, 잔금 비율은 저당 원금 분의 남은 잔액의 비율이죠. 잔금 비율은 저당 원금, 저당 대부액이죠. 대부액. 예, 저당 원금 분의 예, 그 미상환 잔금, 이 잔금, 미상환 원금이 잔금이죠. 원금 분의 잔금인데 이게 잔금 비율인데 이게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전체 중에 30%가 남았으면 잔금도 30%가 남고요. 전체 기간에 20%가 남았으면 잔금 비율도 20%예요. 근데 문제는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의 잔금 비율은 원리금 균등의 잔금 비율은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계수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현가계수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 원리금 균등에서의 잔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잔금 비율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고요. 에, 나머지는 여기서는 특별히 더 이론적으로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 물으면 간단해요. 계산으로 물으면 조금 비꼬아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자, 예제를 보시고요. 10년 후에 1억이 될 것으로 예상. 자, 그럼 어떻게 해요? 10년 후에 1억을 쓰지요. 벌써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요때 금액을 물으면 일시불이 되는 거고요. 쪼갠 거를 물으면은 감채기금계수요. 미래돈을 쪼개는 거는. 맞죠? 둘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근데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맞고요. 다음에 2번이 지금 다른 2번이 미래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했죠. 미래 1억 갖다 놨잖아요. 이것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받고자 할 때 10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거 이거 분돈 계산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게? 감채기금계수라고요. 근데 10회에 걸쳐 나누어 받는 거죠. 1억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받으니까 이자 고려하지 않으면 1천만 원씩이죠.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이자 고려하면 1천만 원보다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적게 받는다고요. 미리 받기 때문에. 그럼 이게 1천만 원 0.1이잖아요. 1억에 비해서는 10등분 해야 되니까. 그럼 감채인계수는 감채인 0.1보다는 어떨 거란 거예요? 얘는 작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1천만 원보다 작을 것이므로 감채인계수는 0.1보다 작을 것이다. 예, 옳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연금의 내과 계수는 매년 이런 식 했어요. 매년 이런 식. 매년 이런 식 나오죠, 이렇게. 그럼 벌써 여기 걸 물으면 연금 내과 계수, 여기 걸 물으면 연금 현가 계수인데 예, 매년 이런 식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해야 되는 금액 맞죠? N년 후에 달성하는 금액 맞습니다. 3번. 그다음에 연금의 현가 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연금 현가계수, 미상환 대출 잔액 계산할 때 사용하죠. 그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 역수이다. 이게 틀렸죠? 힘 빠지죠. 막 잔뜩 그냥 긴장해서 풀었는데 예, 아무튼 정답 5번이고요. 다음에 마지막 주제, 이거 중요하죠. 예,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하죠. 예, 현금 수지 측정은 해마다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영업수지 계산과 뭐가 있어요? 영업수지 계산과 지분복귀액 계산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하죠. 이게 이쪽이 영업수지 계산이. 이거는 이제 가유순전후 해서 일단 이 순서대로 항목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괄호 채워넣기도 물을 수도 있고 계산 문제로 이거 물을 수도 있고 이거 물을 수도 있고 이거 물을 수도 있고요. 뒤에 투자분석기법에서도 그대로 또 언급이 되죠. 예, 순영업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이런 식으로 승수로도 나오고 수익률로도 나오고 또 예, 이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부채 감당률, 채무불링인 할 때도 다 나오죠. 자, 아무튼 이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 여기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 영업 경비죠. 여기서는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별을 해야 되고요. 여기 부채 서비스액, 여기서는 얘가 반드시 뭐와 뭐의 합이라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는 거죠. 이제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지금 밴드에 가입하시는가 봐요. 요즘 원리금이 뭐냐고 물어요. 예, 이제 걸음마 단계죠. 예, 원리금은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 원금하고 원리금을 이제 구별 못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1년 뒤를 내다보고 이제 걸음마 떼기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예, 항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서 예, 저당 지불액이라고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도 그렇고 저당 지불액도 그렇고요. 융자 월부금 이런 표현도 원리금 합계입니다. 은행에 갖다 주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금 이자를 갖다 주는 거, 같이 가는 부금이잖아. 부금, 월부금, 융자, 연간 융자 월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월부금을 연간으로 합친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원리금 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는 영업소득세 계산해야 되죠. 소득세, 영업소득세요. 영업소득, 다른 소득세가 아니고 영업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 위주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포함되지 않는 항목 위주로. 이거는 아래 위에서 포함 안 되는 건 당연히 빼야 되죠.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에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감가상각비 이거 포함 안 된다 했고요. 또 자본적 지출 이것도 안 된다 그랬죠. 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대수선이에요. 대수선비. 대수선비는 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죠.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로 터는 게 아니고요. 이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누어 털어야 되죠.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운영경비가 아닙니다. 다음에 소유자 급여. 소유자가 자기 월급 챙겨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익을 미리 가져가는 거죠.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 이거 소유자 개인적인 업무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 용돈이지 이게 운영경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는 것에 주의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재산세죠. 재산세. 영업소득세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다음에 나머지 소득세. 소득세 계산할 때 문제에서 계산 문제 나올 때 세율이 나오면은, 문제에서 세율이 나오면은 순대이감을 옆에 써놓고 해야 된다 그랬죠. 또는 세대원감인데 세대원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건 뭐 이론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 빼기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체충당금은 더 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고요.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더하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면은 과세 대상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세율을 곱하면은 이제 영업소득세가 계산된다는 거. 순대이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매년 매년 계산해야 되는 가유순전후고요. 영업수지 계산이고, 지분복귀 계산은 매순전후죠. 매순전후는 뭐 중요도 면에서는 조금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순서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순서는 똑같죠. 이거는 매도 경비. 여기 빚은 미상환 저당 잔금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미상환 저당 잔금.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오피스 빌딩에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 총 매각 대금보다 적다. 자, 매각 시점이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팔 때잖아요. 팔 때면은 지금 가유순전후를 말하는 거예요? 매순전후를 말하는 거예요? 매순전후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지금 빚 잔금이 있다면, 이 말 잔금. 잔금이 있다면 세전 매각 현금 흐름, 예죠, 예. 세전 매각 현금 예가, 예가 총 매각 대금보다, 예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빚이 남아 있으니까. 다음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 임대 수입을 제하고 기타 소득을 합하면 유효 총소득이 된다. 맞죠? 가에서 유 내려올 때.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죠? 다음에 영업 경비에는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영업 경비에 예, 소득세가 포함된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영업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맞죠? 순대 이감 할 때 감가상각 또는 세대 원감 하든 감가상각비를 알아야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31번 주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조금 더 중요한 거 좀 덜 중요한 거 이렇게 약간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아가셔서 이걸 이제 좀 중요도가 낮은 거는 좀 열애를 하더라도 중요도가 높은 것은 꼭 다시 점검을 하시고요. 정 어렵다 싶으시면은 몇 개 정도는 제거하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다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